컵이 작아 보이는데. 컵이 작아. 아, 우리 초보 사업 형님께서 1000개를. 와, 예쁘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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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미줘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재미있나요? 감사합니다. 좀 재미가 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좀 의문을 갖긴 합니다. 아, 이 새끼들이 내 방송을 왜 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김기매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아, 솔직히 얼굴 때문에 보는 건 아니지. 의리로 본다고 방송을? 그렇게 의리가 있는데 풍선은 그렇게 많이 안 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이씨, 지랄하지 마, 이 개새끼야. 재밌어서 보는 거지. 의리가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안 봐. 여자팔이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컨텐츠로 장수하는 진정한 BJ라고? 내가 언제 여자팔이 했냐? 내가 언제 여자팔이 했어? 나 여자팔이 한 적 별로 없어. 그리고 나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솔방이랑 여캠이랑 합방하거나 그거랑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솔방이 더 많이 보는 듯함, 그 느낌은 있어. 난독이라고? 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저길 한다고? 난독지린의 비응신. 아, 채팅창에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혹시 비뇨기과 의사분이세요? 이 형 꼬추 클 듯.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비뇨기과 의사분이신가 보다. 역시 코빠기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 비뇨기과 의사인가 봐. 정확하게 하네. 아마 청담동 같은 데서 일하실, 뭐 하실 듯? 장사 잘 되실 듯? 진실만 말한다며. 아, 진짜 나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장하겠다. 옛날에 그 영화 이범수랑 장혁이 나온 그 정글주스라는 영화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매춘부 여성이 또 나오는데, 그 역할이 매춘부야.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내기를 해가지고 비틀주스라는 영화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뭐 저 테크닉이 좋은지 그런 거를 막 얘기해달라 그런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뭐 인증이 불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아쉽네요. 예. 아, 좋다. 비번만 켜도 꼬추 까면 안 되고요. 아,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알겠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너네는 100% 퍼트릴 새끼들이야. 엑스비디오에 인증하라고? 맞아, 그거 은근히 그 막 팝콘 출신 그런 여비제이나 이런 사람들 영상에 떠돌긴 하더라.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이 사람이 팝콘 출신이었어? 뭐 되게 방송 진짜 세게 했네. 약간 그 느낌 들어. 본 적은 있지. 근데 그거 보는 거는 뭐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봐도 상관없을 듯. 맞을걸?
KBJ? 포노브 망했다 그러는데 안 망했어. 내가 보니까 나는 서양을 애초에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던데? 포노브에서 뭐 이런 것들 뭐 아마추어 영상도 다 지운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서양을 좋아해가지고. 영상이 많이 없어졌어? 난 몰라. 내가 어찌 알아. 한국 거를 보냐 비응신들아. 그래 한국 거 보지 마. 아 우리 초보 사원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등학생 때부터 보고 힘이 많이 됐어 키키키윽의 찐따였는데 힘이 많이 되어져서 키키키윽 유일하게. 아 말 많다 초보 사업아. 어찌됐건 너가 개찐따 출신인데 내 방송을 보고 인싸가 됐다는 거 아니야. 나 인싸력을 너가 배웠다는 거 아니야. 방송 보고 인정한다. 일본 AV도 영향이 있냐고? 일본 AV는 거기서는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걸? 스카님 고맙습니다. 아, 야물딱지니가 100개를 또 너무 고맙습니다. 야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사이트 많다. 아 몰라 나는. 아 야동 얘기 좀 그만해 그래. 케이트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나는 내가 포노브 들어가서 내가 소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피부톤을 찾아. 그리고 썸네일만 보지 않아. 마우스를 올려놓고 3초간 봐. 중간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딱 내용이 흘러가는 그 모양새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다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원하는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뭐라 그러냐 구도? 내가 원하는 구도가 딱 나온다. 그럼 난 바로 그거 보고 바로 빼요. 예. 그런 걸 좋아해 나는. 그래서 난 금방 빼. 블루오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 좀 그만해라 돌멩아. 어떻게든지 한 얘기하면 환장을 하네. 안 나오면 마사지 국룰. 형님 카테고리 묻지도 않고 바로 쉬메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야 그거 존나 역겨운데. 난 그거 진짜 싫어해. 나는 고추 달린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난 쉬메일물 그런 거 진짜 싫어한다. 전혀 나를 잘못 봤어. 25분이니까 5분 동안만 얘기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8년 뭐 만에 팬가 재밌는 거 하나 해보자. 우리 핵센이가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놈들. 아 진짜 너네 너무 미친놈들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그걸 좋아했지. 널스. 남과 돼지인 것만 찾아보시죠. 널스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 널스를 많이 쳤었어 옛날에. 그 파일구리 시절 때. 파일구리 당나귀 시절 때. 그때는 이제 좀 코로나 시절 때 널스를 많이 썼어. 그것도 무조건 서양 간호사. 재밌는 또슈 돗발방 기대가 됩니다. 아니야 또슈 안 할 거야. 돗발방도 안 할 거고 오늘 다른 거 할 거야. 월드컵 할 거야. 재밌는 월드컵. 씻고 걸고 쌈비한테 핀다잉. 야, 내 말빨이 가미되면은 약발방 아 약발방이래. 내 말빨이 가미되면 월드컵도 재밌어. 제발 프레임을 좀 벗자. 어떻게든지 나는 월드컵을 합리적인 걸 찾기 때문에 애니 역대 이상형 어때? 아니 애니는 난 진짜 싫어해. 더 싫은 거는 애니 보는 새끼들. 그리고 더 싫은 거는 애니 푸사 쓰는 새끼들.
정말 역겨워. 근데 그런 건 괜찮아. 뭐 스누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톰과 제리 뭐 이런 거라든지 국민 애니메이션 그런 거는 괜찮아. 귀멸의 칼날은 진짜 호영 얼굴만 봐도 통 뭔지 모르겠어. 재미를 찾아가는 콧박이 드림. 애니를 좋아하는 거는 랄프야. 랄프가 애니를 좋아해. 어, 저 새끼 웹툰 마니아야. 웹툰 다 봤어. 너가 십덕처럼 생겼는데. 귀멸의 칼날 몰라. 일본에서 난리 났다고? 귀멸의 칼날이? 에휴 십덕 새끼들 어떻게든지 아닌 척 해보려고. 귀멸의 칼날도 십덕이야. 미안한데 우리 깨민형 100개 고맙다. 감스트랑 일면 없으시죠? 예전 언탑 코트였는데 감스트랑 관계 없... 아니 감스트랑 일면 있는데요? 코트석님 예. 자체가 컨텐츠다. 뭘 하든 난 좋아. 어 원피스는 십덕 아니지. 음자라리 하는 김나박이 월드컵 보고 싶습니다. 원나블은 십덕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루토는 좀 빼야 될 것 같아. 나루토는 좀 십덕 같아. 나루토 보는 새끼들이 코트 웃겨라 할 때 너무 그걸 많이 해가지고 나루토 보는 새끼들에 대해서 약간 좀 편견이 생길라 그래 나 요즘. 어 나루토도 좀 십덕 같아 요즘. 코트로키를 할 때마다 그냥 가시노 신내주쭈 뭐 이러고 나센간 이지랄하고 존나 역겨. 옛날 PC방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 옛날 PC방에서 그 파오케라고 있거든. 슬램덩크만 봤다. 어, 슬램덩크는 십덕 아니야. 근데 파오케를 이제 그 유즈맵 있어. 워크래프트 유즈맵. 거기서 이제 애니 캐릭터들 목소리가 나오는데 옛날 PC방에서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왔었어. 어 화둔 저류엔삼 막 이러고 응? 지건 지건 이지라라고 다이선 서터크라네 막 이지라라고 PC방에서 그 소리 진짜 많이 나왔었어. 고노아 센충 맞아 맞아 아는 애들 아네. 엑스칼리바 어 나나야 시키 내가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존나 좋아. 킬사키가 좋아. 나나야 시키 어 극시 나나야 극시 나나야. 근데 왜 애니 캐릭터들 남자 캐릭터들은 목소리가 다 그러지? 어 목소리가 다 약간 그 목소리 깐 성우 목소리야. 버크도노로 그즈노이치 니크조 코로 번커이 스레 센본사 크라카기요시 막 이런 거. 어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그 파워캣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제일 짜증나고 시끄러웠던 파워캣 캐릭터는 그거야. 그 새끼 누구지? 이누야샤에 나온 주인공? 그 어 이누야샤. 이누야샤 그 새끼 그 궁 쓸 때 그 소리가 있는. 어 어 소리 존나 큰강 짠빵 이지랄하는데 존나 시끄러워. 어 맞아 그 존나 시끄러워. 어 옛날에 파워캣 생각 많이 나네. 바람의 상처야. 랄프 신났어 지금. 저 새끼도 파워캣 해가지고 어 알지. 맞아 스피커 찢어졌었지 옛날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때 직원 많이 맞았을 것 같아. 나 때는 그런 거 없어. 나 때는 야인 시대로 싸웠어. 너네는 나랑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너네랑 나랑 이제 10살 차이 정도 나잖아. 너네는 이제 애니 막 직원 때리고 막 그러고 도망가고 막 그지랄했잖아. 어?
나센간 때리고 도망. 우리 때는 야인시대로 싸웠어. 한 명 한 명씩 역할을 맡고 거기서 이제 막 싸움놀이 존나 하지. 맞아. 난 거기서 이제 그 개코 역할을 많이 맡았어. 제일 싸움 못하는 새끼. 아님 무옥인가? 뭔 김무옥인가? 이혁재 씨. 그 나이키 옷 뭔가요? 겁나 야무지네요. 오늘 나이키 옷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네. 나 이거 산지 엄청 오래된 옷이야. 이거 한 4년 된 옷인데. 진짜 오래 있긴 한다. 110 사이즈. 테크팩인가? 모르겠어. 알아봐봐 너네가. 오케이. 모자 안 써질 것 같다고. 써지는데 미안한데 씨바라? 바로 써지는데?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워서 좀 후드티 입고 할게요. 일단 주제 정해놓고 하자. 주제 정해놓고 하자. 주제를 좀 정해놓고 합시다. 괜찮은 거 없을까? 노래는 맞아. 노래는 저작권 걸려서 별로야. 초능력 월드컵 갈까? 와, 100몇 강가? 64강까지만 가자잉? 귀신 싫어. 초능력 월드컵. 가자. 64강으로. 보자. 잠깐만. 선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순풍산부인과. 아이를 낳을 때 전혀 힘들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남자가 이 능력을 가질 시 다른 여성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는 진짜 쓸모없는 것 같고요. 저는 고통 없이는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을 엄마로서의 그 고통도 느껴봐야 돼. 이건 필요 고통이야. 필요한 고통. 염력, 모든 사물을 움직일 수 있고 파괴할 수도 있음. 근데 이거 너무 벨붕이다. 씨발 염력이 최고네. 처음부터 끝판왕이 나와버렸네. 염력 일단 고르도록 할게요. 예, 염력. 왜 또 논란?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걸? 아니 내 생각, 나의 생각인데 이게 뭐 남들한테 불편함을 줬나요? 예, 물론 제한절개를 해야 되는 분도 있겠죠.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기가 좀 힘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기가 힘든, 자연분만 힘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배도 아파보고 이 기르면서 그렇게 하지 아무런 고통 없이 낳는다? 저는 이거는 약간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사. 야 잠 채팅창에 코트형 영향력 없어서 그딴 얘기해도 별로 상관없어. 야 개새끼야 너무 팩트 얘기하지마 씨발라마. 자 다음. 가상현실.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신처럼 살 수도 있음.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인셉션 영화를 보면은 그 인도가 썼나? 거기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렘수면 상태에서 꿈에서 자기가 왕이 된다 이거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망상론자야. 그냥 렘수면만 잘하는 새끼야. 이거 필요 없고요. 예, 그 뭐 무슨 몽이라 그러지? 자각몽? 별로야. 다음 타임스토퍼. 시간을 멈출 수 있음. 본인만 쓸 수 있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옵션을 안 넣어놨네. 그리고 밸런스가 이러면 안 맞는다는 거야.
타임스토퍼. 시간을 멈출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멈추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동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타임스토퍼는 솔직히 저는 별로 같긴 한데 가상현실보다 나으니까. 도라에몽의 주어머니. 주머니에서 무한의 물건을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음. 도라에몽 능력이 아님. 아, 이것저것 그냥 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아무 의미 없고요. 다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요거는 조금 좋은 현실에서 쓸만한 거긴 한데 그래도 더 좋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요걸 누를게요. 다음. 드래곤. 드래곤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드래곤이 될 수 있다. 존나 개씹떡 같은 설정이네요. 예. 아무 짝이 쓸모없고요. 내가 드래곤을 소환했다. 바로 군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군대에서 와가지고 예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탱크랑 나와가지고 이 새끼는 바로 1초 컷 당하고요. 예. F-16 그냥 그 전투기한테 바로 1초 컷 당하고요. 예. 다음. 때걸룩 천죽. 모든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모두 분양받고. 아 병신 같네. 그냥 고를게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떨어질 거니까. 다음. 신체 포토샵. 얼굴, 머리숱 제외 모든 부위의 외형을 고칠 수 있음. 요건 이제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라 할 것 같기는 해. 근데 여자한테만 필요한 것 같고 난 별로 그냥. 다음. 물론 잘생기게 태어나갖고 내가 얼굴 차은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글쎄 그거보다 더 뭔가 값진 능력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공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날아갈 시 보호막이 생성된다. 이 능력을 쓸 시엔 본인이 날아도 사람들은 놀라워하거나 신기하지 않아 마음껏 쓸 수 있다. 오, 무공술. 저는 무공술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타쿠의 천국. 세상의 모든 애니와 만화 병신 같은 거 바로 읽지도 않겠고요. 다음. 저주. 타겟을 생각하면 저주를 걸면 죽일 수도 있음. 나쁜 것만 됨. 이렇게 인형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새끼 막 괴롭힐 수 있다. 바로 이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이포이 캡슐. 캡슐 안에 어떤 물건이든 넣고 소환시킬 수 있다. 이거 아까 도라에몽 주머니랑 비슷한데 저는 이거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푸드파이터. 음식물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약간 그 희밥님이나 약간 찌양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 둘 다 관심 없고요. 다음.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나왔어. 내가 끌릴만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날개 인간. 영원 불면의 아름다운 날개가 생겨서 날 수가 있다. 평상시엔 날개뼈가 숨겨져 있는데 무공술이랑 다른 점은 그냥 날 수 있는 것과 새처럼 날 수 있는 것과 다른 방법이니 낭만적으로다가 이제 날개 달고 날고 싶은 능력이 자세에 어울린 능력이다. 제 몸뚱아리에 이런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나르는 돼지거든요. 예, 날개 달린 돼지 새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역겹고요. 다음. 하얗게 불태운 화가. 이 세상 저 세상 그 모든 세상을 통틀어 가장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무거나 고를게요. 이제 줄도 관심 없고요. 다음. 복사기 인간. 사물을 터치하면 그 외형 능력을 쓸 수 있고 한번 변신했던 것들은 언제든지 한번 능력을 다시 쓸 수 있다. 아무 의미 없고요. 다음. 문과 출신자. 문송하지만 문과로 성공할 수 있음. 일단 복사기 인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노잼으로 만들었다. 겨터파크. 이거 빨리하고 딱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의 겨드랑이 땀. 암내를 관장함. 중요 부위 소개팅 때 앙숙에게 겨터파크를 개장시킬 수 있음. 병신 같은 게 존나 노잼이네. 다음. 방구석 여포. 밖에선 좆밥이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무쌍을 지금 이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예 겨터파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자. 존나 좀 이거 약간 너무 유치해. 병신 같아. 개초딩 새끼가 만들었나봐. 만든 사람 비하해서 죄송한데 젖같이 만들었네요. 씨발 새끼야. 다음. 다 저런 식이야? 이거 만든 색이 백허 비버리 칼날 본다. 최고의 인생 영화 월드컵. 다른 걸로 보자. 인생 영화 가자. 인생 영화 월드컵 간다. 64강으로 가자. 미스트 vs 스타쉽 트루퍼스. 미스트라는 영화는 이제 제어의 영화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영화 내용이 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스트랑 스타쉽 트루퍼스 솔직히 좀
저는 스타쉽 트루퍼스가 좀 더 재밌었어요. 예, 미스트라는 영화가 이게 결말이 존나 충격적이거든요. 결말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저예산 영화로 찍은 영화예요. 야, 어떻게 설정이 그거야. 안개가 확 껴. 잠깐만. 이거 하늘 잠깐만. 하늘 코트 하늘 코트 이 새끼 뭔데? 야, 매니저 씨발 장난하냐 지금 뭐냐 이거? 매니저 뭐 하냐? 야, 이 새끼 자꾸 이거 뜨는데. 야, 얘 좀 어떻게 해 봐. 매니저 없어? 조이 안 뜨거든요. 조버그야? 예, 조버그 조이 안 뜨거든요. 내가 얘기하니까 이 새끼 또 갑자기 안 하는데? 저거 버그 쓰는 건가 봐. 이 새끼 바로 강퇴를 해버릴게. 하는 코트야, 너 그대로 기다려. 어. 바로 직원 날려줄게. 일로 와봐. 채팅 내가 잠깐 얼려놓고. 가만 있어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로 와. 블라인드에 걸렸으면 그냥 죽닥치고 있을 것이지. 개새끼야. 나가. 나가. 어, 강태 야무지게 했어, 얘들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자, 미스트랑 스타쉽 트루퍼스.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이 진짜 그 묘사가 돼 갖고 이게 아마 97년도 작인가? 근데 너무 잘 만들었었어. 그 당시 그래픽도 좋았었고. 어, 어렸을 때 스타쉽 트루퍼스를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 진짜 이거 한 세네 번 봐도 안 질리는 영화. 가끔씩 보면 OCN에 쓸어 주면 존나 재밌어. 쭉 보게 돼. 다음 버드맨 VS 주만지. 버드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키튼, 예전에 그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에 나왔었죠. 그 원래 배트맨 옛날 배트맨이었는데 이 버드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작품성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주만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죠. 누구였지? 로빈 윌리엄스 지금 돌아가셨는데 주만지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 리메이크 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옛날 주만지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들고 작품성은 당연히 버드맨이 더 있죠. 예. 이게 아마 좀 아카데미상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주만지가 그냥 머리 안 쓰고 보기에는 좀 편했다. 좋다.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걸로 좀 해드릴게요. 다음 드라이브라는 영화. 야,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에 저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 진짜 이 영화 보시면은 라이언 고슬링의 그 매력에 빠지실 수 있어요. 정말 재밌었어. 그 어떤 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터프가이로 나오고 과묵하고 너무 멋있게 나와. 드라이브. 다음 파이트 클럽. 아, 이 영화는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데이비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이죠. 옛날에 이제 브래드 피트랑 에드워드 노튼이랑 해가지고 예 이게 좀 약간 반전 영화가 한창 그 성행할 때 항상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파이트 클럽입니다.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백선에도 아마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파이트 클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클럽 못 따라가. 드라이브도 괜찮긴 한데 자, 시네마 천국 vs 비긴 어게인. 비긴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음악 영화인데 요때 이제 그 마이 그 저 뭐야 그 어 마룬 파이브의 그 저기 노래 있잖아요. I thought I saw you after crying. 이 노래 있잖아요. 예. Lost Star. 요 노래 굉장히 좀 그 유행이 있었고 재밌었는데 그래도 영화를 그냥 볼 거라면은 저는 이 고전 영화 시네마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러닝타임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도 재밌어요. 예. 이 소년의 그 이야기. 자, 다음. 맨인 블랙 VS 타이타닉. 이거는 솔직히 맨인 블랙이 진짜 잘 빠진 영화긴 해요. 윌 스미스 그 나오는. 근데 아마 한 4편까지인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타닉은 진짜 못 이기죠. 야히 여라샤마이 엔다이너 해가지고 인정하십니까? 요거 진짜 타이타닉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요거 지금 제임스 카메론이 예 이거 그리고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그 저기 흥행 저기를 가지고 있죠. 예, 성적을. 오케이. 자, 다음 미라 vs 늑대아이. 늑대, 저는 근데 늑대아이도 이거 아니 늑대아이가 아니라 그 송중기 씨 나오는 그 늑대 소년인가 그걸 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애니는 안 봐서 미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기억나세요? 안학수나문. 예? 이 여자가 이 안학수나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텝. 예? 이모텝 빡빡이가 나와가지고 미라 재밌습니다. 자, 저 리메이크 얼마 전에 됐었고
식스센스 vs 슬럼독 미니 밀리언에어. 예. 아, 제가 인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작품성은 슬럼독 밀리언에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도 영화는 맨 마지막에 춤추는 게 좀 뭔가 좀 젖같아. 제 감성은 아닌데 그래도 식스센스가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이때 진짜 센세이션을 했었죠. 예. 그 반전 영화의 교과서 같은 바이블 같은 영화죠. 아, 식스센스. 자, 그리고 월드워 제트 vs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전 바로 월드워 제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할지라도 뭔가 저는 애니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나마 토토로나 챙겨봤습니다. 월드워 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월드워 제트야 개이 새끼들아. 자, 다음 달콤한 인생. 헤야, 정말 달콤한 인생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느와르, 한국형 느와르 하면은 바로 달콤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김지훈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저 뭐냐 그 인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갖고 진짜 폼이 개 떨어졌는데 한창 전성기 시절 때는 달콤한 인생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어? 지금부터 두 사람 만난 적 없는 거야.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습관에서 지원해 하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너 왜 그랬냐? 그게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 그 저거 있잖아 김영철 씨랑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하는 날! 왜 그랬어요? 할 때 넌 나의 모욕감을 줬어. 왜 그랬냐? 말해봐라.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그거 빵 싸버리죠. 바로 야무졌죠. 달콤한 인생. 바로 아바타 vs 블라인드 사이드. 이게 이제 그 이 흑인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키우면서 이 한 사람의 성장기를 보는 듯한 그 블라인드 사이드 굉장히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예. 근데 저는 아바타가 더 기억에 남기는 해요. 아바타는 진짜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 대박이었어. 4D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기술의 기술의 신 뭐라 그러지 랄프야? 기술의 뭐? 혁명 신문물. 지배체. 그렇지. 정확하구만. 기술의 집약체였어. 아바타. 킹 바타. 좀 있으면 2 나온다요. 예. 자, 인터스텔라 vs 007 스카이폴. 스카이폴 진짜 재밌었어. 하비에르 바르뎀이 저기 악역으로 나섰던 그 스카이폴인데 영화가 존나 스타일리시하고 진짜 너무 섹시하게 나와가지고 스카이폴은 지금 봐도 너무 재밌었던 영화. 그러나 인터스텔라, 예, 바로 인터스텔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이 영화를 찍고 상을 받았었죠. 예. 인터스텔라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놀란 감독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테넷은. 자, 다음 주토피아 vs 트랜스포머. 솔직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 너무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트랜스포머가 2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3부터 이 개새끼들이 뇌절을 하더니 뭔 갑자기 그 사막에 가더니 뭔 피라미드 거기 피라미드를 타고 로봇이 개 지랄 육과 발광을 떨더라고. 아주 젖같아서 트랜스포머 개 망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토피아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가 지금은 PC 때문에 좀 병신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주토피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주토피아는 솔직히 명작 인정. 성인들이 봐도 나쁘지 않은 명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아, 주토피아는 애니라고. 야! 주토피아는 애니 아니야. 내가 명한다. 주토피아는 애니 아니야. 주토피아는 작품이야. 영화라고 봐도 돼. 내가 좋아하는 그 저게 디즈니랑 저 픽사. 솔직히 픽사랑 디즈니는 인정을 해야 돼. 근본이야, 얘들아. 픽사 거는 우리도 다 보잖아. 토이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 인정하십니까? 예.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를 내가 좀 약간 안 좋아해요. 예, 인정할게요. 왜냐면 제 주간에는 일본 애니는 뭔가 2D 그림체는 저는 이렇게 별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런 거는 음악이 너무 좋아. 요런 음악들이 너무 좋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요런 음악들은 진짜 예술인 것 같아. 진짜 잘 뽑아내. 바로 이 부분.
저금 갬성이 오지긴 하지. 오케이, 인정합니다. 자, 다음. 기생충 vs 매드맥스. 저는 솔직히 매드맥스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좀 너무 호들갑 떨면서 빨아재끼기만 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 두 번 봤는데도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매드맥스 원래 1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 리메이크라고 하더라고. 어, 난 별로 재미없었어. 어. 그 임모탈 나와가지고 와, 빨리 잡아라 개새끼들아 하면서 기억할게 이지라라고 갑자기 뭐 얼굴에다가 은색 뭐 뿌리고 막 이지라라면서 뭐 그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장르가 뭐라 그러죠? 어, 장르가 뭐라 그러지? 이 장르가 뭐지 랄프야? 어, 세기말적인 그런 장르를 뭐라 그러지? 아포칼립스. 그렇지. 아포칼립스 이런 장르인데 매드맥스는 뭔가 좀 난 안 끌리더라고. 어, 물론 그런 액션씬이라든지 트럭 존나가고 있는데 어떤 새끼 뭐 빨간 내복 입고 기타 치면서 막 불 뿜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괜찮긴 했었는데 영화관에서 안 봐서 그랬나 봐요. 자, 다음. 기생충. 기생충은 진짜 희대의 저는 정말 그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상도 다 휩쓸었고 이건 잽이 안 돼요. 기생충 대박 아닙니까? 예. 정말 그 두유노 대한민국의 두유노 클럽의 로열 멤버. 예? 이 봉준호 아 봉준호 맞지? 예. 어, 봉준호 감독님. 크, 기생충 정말 야무졌죠. 이거. 부금. 왜 이거만 나오노? 어, 그렇지. 자, 다음 어벤져스 vs 조디악. 어벤져스 진짜 그 마블 영화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작품성이랑 이 저 상업성까지 다 잡은 이 어벤져스. 예. 앞으로도 나올 영화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 10년인가요? 아이언맨부터 해 가지고 쭉 그 캡틴 아메리카랑 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잇는 어 정말 이거 나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디악이라는 영화는 살짝 설명드리고 하자면은 이제 서양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예요. 조디악이라고 예전에 그 연쇄 살인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새끼인데 이 새끼가 이제 그 살인마 새끼가 얼마 전에 그 자기가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것도 암구호 같은 걸 딱 해가지고 보내. 근데 그걸 얼마 전에 풀었대. 그것만 너무 설명이 긴가요? 죄송한데 예 이것만 보여줄게. 이제 앞으로 좀 입닥칠게요. 어, 조디악 이 살인의 추억 조디악이 남긴 암호 51년 만에 풀렸다 그러잖아. 어, 이거 아마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조디악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봐보세요. 시간 존나 잘 갑니다. 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마 새끼 조디악. 예, 자 어벤져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 앤 해서웨이 나오는 이 영화죠. 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 진짜 재밌었어. 나는 이거 나왔을 때 솔직히 여주 인공에다가 뭔가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섹스 앤 더 시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뭔가 여성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주 재밌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요거 재밌었어요. 인정. 다음에 터미네이터 2. 이게 진짜 터미네이터 1, 2까지는 진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 자체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이 제임스 카메론이 그 영화 초짜 시절 때 어 이게 그 상권 때문에 터미네이터 1에서 먹은 돈이 얼마 안 된다 뭐 이런 뭐 별 얘기 다 있었는데 자기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터미네이터 2가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샷건 들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 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샷건 딱 장착하고 손으로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뽕 쏠 때 존나 멋있었죠. 인정. 다음 어 레이더스 vs 토이스토리 3.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토이스토리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근본이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이거는 그 어른들이 봐도 좋은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말죽거리 잔혹사 vs 황해. 아, 황해가 아니라 광해. 자, 살짝 흥분이 돼가지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말죽거리 잔혹사랑 광해랑 뭐가 더 기억에 남느냐? 솔직히 저
수익은 광해에 못 따라가요. 말죽거리 잔혹사가. 근데 뭔가 이 느와르물 학원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굉장히 잘 만든 그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 유하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 이제 강남 1987이었나? 1987이랑 말죽거리 잔혹사랑 그 조인성 나왔던 그 깡패 영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3부작을 만들었는데 아, 말죽거리 잔혹사 고를게요. 솔직히 이거는 예, 닥쳤. 다음 그래비티 vs 허트로커. 그래비티 제가 영화관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4D 영화를 접해본 게 그래비티였어요. 막 물 뿌리고 의자 흔들리고 하는 거. 요 영화 아마 산드라 블록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비티 조지 클루니랑 맞아. 근데 저는 우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영화는 인터스텔라 미만 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비티는 이제 좀 너무 내용이 단순하긴 해요. 예, 개연성도 있고 뭐 진짜 그래픽도 오지고 하긴 한데 아 그래도 그래비티는 그냥 탈출 과정만을 그린 영화여서 별로였어. 근데 허트로커는 이 폭발 제거반 그 영화인데 재밌었어요. 여기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 이거 상도 완전 그냥 쓸어 담았네. 요거 그 주인공이 아마 저길 걸요. 그 저 뭐 무슨 호커? 블랙 그 저기 있잖아. 어벤져스 나온 활 쏘는 거. 호크아이. 호크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허트로커 존나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랄게요. 예. 제레미 레너 그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아닌가? 맷 데이먼이었나? 맞을걸? 허트로커 맞을걸? 자 아무튼 다음 본 얼티메 이름 vs 아저씨. 저는 본 시리즈가 진짜 개씹 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둘 다 약간 영화가 좀 맞네요. 그 설정이 살짝 둘이 약간 맞아 들어가긴 한데 이건 본 시리즈가 진짜 개쌉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얼티메이텀, 본 슈프리머시, 본 아이덴티티. 요게 이제 그 3부작인데 이 트릴로지인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레미 레너가 방금 허트로커 그 주인공 제레미 레너가 나와가지고 본 뭐였지? 뭐 이 시리즈랑 이어지는 걸 찍었는데 그거 존망했거든요. 본 시리즈는 역시 맷 데이먼이다. 맷 데이먼 정말 섹시하게 나오고 또 아저씨라는 영화가 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좀 이 모색을 했다고 하더라고. 좀 따라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고를 했다. 따라한 게 아니라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오마주로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은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그 보면은 그 태국인이랑 이 싸우는 거 있잖아. 싸울 때 칼 한 빗 들고 이렇게 둘이 막 존나 싸우잖아. 그 장면을 본 아이덴티티 본 영화를 따라했대. 참고를 했대. 본 시리즈가 근본이다. 액션씬 오마주했다고. 맞아. 알고 있는 사람들 있네. 자 다음 다크나이트. 아 다크나이트 쌉 근본이지 진짜. 크리스천 베일에다가 이제 히스레저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작품이 바로 다크나이트였죠. 다크나이트는 지금 봐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의 정말 그 무슨 연기라 그러지 랄프야? 그 빠져가지고 연기하는 거? 메소드 연기. 야 이 새끼 오늘 단어 씨발 뭐야 이 개새끼야. 메소드 연기를 해가지고 히스레저가 이 마이토 시리어스 진짜로 이 호텔에 틀어박혀갖고 그 안에서 조커를 연구를 했대. 그래가지고 연기 수첩이 있거든 하정우 마냥 히스레저가 그래가지고 그 연기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 얼마나 이 영화에 노고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지금 내가 얘기 설명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예? 병원 폭파신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랄프야? 그 저 한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아니 아이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그거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지. 비하인드 스토리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저 뭐냐 경찰서에서 철장신이 있어요. 거기서 배트맨이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저기 할 때 이렇게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히스레저가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연기하는데 대본대로 애드립. 그게 애드립이었대. 다크나이트도 진짜 찾아보면은 그런 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다음. 야, 이 또 그 타임 루프
스포츠 영화계의 또 잘 만든 영화. 저 톰 크루즈 나오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계속 살아나잖아. 이게 이제 일본 그 애니메이션 그 일본 그 만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권을 사가지고 스토리를 저기 싸가지고 이제 써먹은 영화인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 계속 살아나잖아.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큐브. 큐브라는 영화도 진짜 이게 3까지인가 4까지인가 나왔었는데 1이 제일 진리였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저 예산이고 거기다가 예 그 영화의 설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둘 다 설정이 신박한 영화야 둘 다. 근데 큐브가 난 좀 더 근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작비가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근데 큐브가 좀 더 저예산에다가 그 재밌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큐브 머가리 아파 닥전 닥전. 다음 자 둘 다 재밌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샤이닝 vs 반지의 제왕 왕의 기환. 와 진짜 제가 반지의 제왕 맨 첫 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에 영화관 가가지고 누나랑 같이 봤던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재밌었거든 진짜. 저는 솔직히 이제 반지의 제왕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이제 뭐 샤이닝이라는 영화는 워낙 또 명작이고 또 스탠리 큐브릭의 저기 아닙니까. 그 샤이닝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서 그 꼬마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갑자기 그 호텔에서 피로 갑자기 물이 쫙 들어오는 그 장면이라든지 이 광기 어린 이 연기를 했던 잭 니콜슨, 잭 니콜슨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많은 영화들이 샤이닝의 어떤 그 장면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공포 영화들이 샤이닝 재밌긴 해. 아 이제 재밌어. 노잼 아니야. 재밌어. 집중해서 보면 재밌어. 그 이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게 굉장히 많아. 영화계에서 그 만든 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뭐 뭐라 그러지 전문 용어로 좀 어려운 그 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얘들아 그 있잖아 샤이닝에서 그 스탠리 큐브릭이 많이 한 거. 그거 뭐라 그러냐 얘들아. 아니 그 전문용어로 그거 아니 그 기법 그렇지 뭔 기법이라 그러냐. 클리셰 막 클리셰라든지 미장센 그렇지. 이야 이 새끼들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미장센이니 클리셰니 뭐 이런 것들 스탠리 큐브릭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영화 기법 진짜 영화계의 어떤 그 중간중간 스피드 퀴즈 하는 게 야무지네. 바이블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 이거는 이제 원래 원작이 이제 그 소설이죠. 소설인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랑 호빗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진짜 죽기 전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솔직하게 말해서 반지의 제왕보다는 좀 그 뭐냐 대가리 그 저 번개 있는 새끼 해리포터. 그래 이 새끼 해리포터를 모르냐? 해리포터를 본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야. 근데 난 솔직히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이 근본이고 진리야. 반지의 제왕 보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나 진짜 반지의 제왕 안 본 뇌 아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시리즈 안 본 뇌에 삽니다. 그 정도야. 진짜 개 쌉 근본이야 이 판타지 영화계. 정말로 저는 그 해리포터랑 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J.K. 롤링 뭐 대박이었죠. 소설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그 책 나눠서 돌려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반지의 제왕은 그 근본 그 자체입니다. 예, 바로 반지의 제왕 고르도록 하겠고요. 디스트릭트 9 vs 마스크. 디스트릭트 9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죠. 그 피터 잭슨이 감독이었어? 피터 잭슨이 방금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디스트릭트 9은 이제 영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신박합니다. 이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못 사는 동네 그거 뭐라 그러지 빈민가 깡촌 이런 데서 이제 그 인간들이 억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외계인으로 점점 변해가는 주인공 진짜 재밌었어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다 명화네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시리즈는 진짜 그 짐 캐리의 그 연기가 다 했다. 짐 캐리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마스크가 원래 또 만화가 원작이더라고요. 이 나무 마스크가 하나 있는데 어디서 그걸 주워가지고 면상에 갖다 딱 댔더니 그냥 바로 막 미친놈 마냥 변해가지고 예 재밌었어. 그 마스크에서 나는 그 명장면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 그 누구더라?
아, 그 여자 배우? 어, 여주인공이 그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춤추면서 등장한 장면 있거든요. 너무 섹시하게 나와가지고. 아, 맞아. 카메론 디아즈. 카메론 디아즈 완전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어. 존나 섹시하더라고. 마스크 vs 디스트릭트 9. 근데 전 좀 마스크가 좀 더 오래 남을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마일로. 그렇지. 기억난다. 와, 이거 개 명화 나왔다. 진짜. 아카데미 각본상 나무 조연상 수상작. 이 굿 윌 헌팅. 예. 여기 이제 저 윌리엄 저 로빈 윌리엄스랑 그 맷 데이먼이랑 나온 영화인데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고 맷 데이먼은 못 살고 이때 또 그 벤 애플릭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벤 애플릭 또 나오는데 둘이 또 절친이래. 근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못 살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길거리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막 던진 사람인데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나 했는데 문제를 존나 잘 풀어. 이 저 맷 데이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두 사람 간 이어지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꼭 죽기 전에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굿윌 헌팅은 꼭 보시길 바랄게요. 개쌉 명화입니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 존 팀버튼 감독이 요런 그 요런 식으로 잘 만든 영화를 이제 이쁜 그 색채감으로 이제 미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팀버튼이. 그래 가지고 이제 조니 뎁이랑 해 가지고 팀버튼이랑 조니 뎁이 원래는 그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먼저 만들었었죠. 둘이 굉장히 잘 맞고 팀버튼의 또 그 페르소나가 조니 뎁이에요. 그래서 찰리의 초콜릿 공장 보기는 봤는데 좀 약간 잔혹 동화 같으면서도 뭔가 요런 그 조니 뎁 이 찰리 초콜릿 공장 이 영화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으나 그래도 굿윌 헌팅에는 비빌 수가 없어요. 각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닥전입니다. 굳이 안 봐도 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탠바이 미 vs 사랑과 영혼. 정말 이 사랑과 영혼. 이거는 진짜 그냥 바로 고를게요. All my love 하면서 둘이서 도자기 만지고 예? 그 영화 그 여자 배우가 진짜 가장 리즈 시절 때 너무 이쁠 때 그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짧았었죠. 예. 자, 다음 볼게요. 와, 드디어 나왔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아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 탐행크스 나오는 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진짜 이 전쟁 영화의 바이블입니다. 예, 그 노르망디 해상 상륙 작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초반에서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안개에 핀 그 해무가 있는 바다에서 그 딱 가다가 막 미사일 떨어지고 옆에 있는 그 영화 그 너무 잘 찍었어 이거 자체가. 이거는 닥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비빌 수가 없다고 봐. 난 솔직히 이거 다시 봐도. 그냥 몰입돼가지고 쭉 볼 수 있습니다.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왜냐하면 이 영화, 이 작품 자체가 전쟁 영화들한테 이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정말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바로 찍고요. 자, 아 레옹. 야, 이거는 부금 들어줘야 돼. 이거는 부금이 바로 나와야 돼. 잠깐만요. 이거는 부금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빨 이거지. 이빨 정말 이거지. 야, 느와르계 정말 전설 레전드 그 자체 레옹. 와, 영화 진짜 좋아하나 보네. 모르는 게 없네. 나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마틸다가 진짜 마틸다. 너무 그 매력이 있었어. 맞아. 그 94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이게 이 장르노 이분이 이제 좀 불쌍한 게 뭐냐면 배우로서 너무 레옹 원툴이고 이 원히트 원더야. 레옹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는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이 들어. 이 어린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뚝뚝한 이 킬러 살인마 이 레옹이 와. 그리고 여기서 또 명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 조연 와, 중에서 인생 결승인가요? 이건 진짜 인생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야. 그 형사 역할로 나왔던 그 메소드 연기 진짜 잘하는 그 배우 누구였지? 누구지?
야 랄프야 누구야? 누구예요? 누기야. 누기죠? 게리 올드맨. 맞아. 게리 올드맨. 이 게리 올드맨이 형사 맞나? 아무튼 그 굉장히 저 악역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마약을 하면서 막 눈깔 뒤집으면서 연기가 그 연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예 자랐어요. OCN에서 레옹 틀어주면은 쭉 봤습니다. 게리 올드맨. 제가 영화를 많이 본 이유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캐치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IPTV 다들 보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많이 못 봤어.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영화라도 많이 보라고 재밌는 거 보라고 혼자 있어서 혼자서 맨날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총 하나 딱 들고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예. 아 레옹 vs 나홀로 집에 아 나홀로 집에 진짜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 이런 말이 있죠. 크리스마스엔 올해도 케빈이랑 같이 보내야겠네. 이게 이제 원이 91년도 작품입니다. 나홀로 집에 3까지 나왔던 4까지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이랑 2가 가장 근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꼬마 소년 케빈이 집에 혼자 남겨지면서 이 도둑들한테 골탕을 먹이고 집안에서 재밌는 어떤 그런 그 도둑들 골탕 먹이는 장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둘기 아줌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전 케빈 본 이 저 나홀로 집에 본 지 꽤 됐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새록새록 하시죠 여러분들. 문을 열었는데 위에다가 무슨 저 물 그 스프레이 뿌리는 거 불로 하는 거 불 뿜는 거 그거 해가지고 대가리 다 타버리고 예 막 다리미 이렇게 달아가지고 얼굴에 쳐맞고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연출들이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진짜 나쁜 아줌마인 줄 알았던 그 무서운 아줌마인 줄 알았던 그 비둘기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었고 너무 좋았어. 그냥 어린애들이 보기 딱 좋은 그런 영화. 하지만 작품성은 레옹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탈리 포트만의 그 진짜 어렸을 때 아주 이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vs 포레스트 검프. 야, 이건 이건 진짜 그 포레스트 검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유식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뭐 지적 허영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포레스트 검프 자체가 그 살면서 인생 살면서 꼭 봐야 될 영화 베스트 10 중에 꼭 들어가요. 이 영화가.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러닝 타임이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이 저 포레스트 검프 자체가 너무 영화가 이게 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포레스트 검프 이 그냥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예, 워낙 상도 많이 받았었고. 포레스트 검프 바로 고를게요. 그냥 이거는. 예. 뭐 바로 딸리 뭐 좀 고생 저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자, 다음 디즈니 픽사 인사이드 아웃. 요게 이제 아주 참신했죠. 설정 자체가 이게 화나는 감정, 우울한 감정, 기쁜 감정 뭐 이런 감정 해가지고 이 소녀의 머릿속 안에서 이런 감정들이 컨트롤 되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묘사를 해가지고 나온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 공포 영화계의 이 사탄의 인형 이거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설정이 신기했어. 인형 자체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영화가 막 7편 8편까지 막 뇌절을 하는 바람에 이 가치가 값어치가 좀 떨어졌는데 이 네임밸류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사탄의 인형 1은 진짜 정말 그 근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공포영화계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좀 매니아틱 하기는 하죠. 인사이드 아웃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백투더퓨처 vs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백투더퓨처가 이제 또 타임리프 영화계에 굉장히 좀 오래된 예 옛날 그 영화인데 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뭐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갔다가 하면서 근데 백투더퓨처는 약간 그 고스터바스터즈 같은 그냥 그런 류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 그 시대물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좀 핫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나 혹성탈출을 이제 봤을 때는 이 혹성탈출은 진짜 정말 옛날부터 해가지고 막 70년대부터 해갖고 그 혹성탈출이 영화가 많이 됐었던 영화예요.
예. 근데 혹성 탈출 이게 시리즈가 아마 세 편인가로 이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편, 이 편이었나 세 편이었나. 근데 존나 재밌어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어. 이거는 영화 요약돼 있는 그거 유튜브만 봐도 엄청 몰입이 됩니다. 이 시저라는 이 원생이가 이 원생이 새끼가 이제 그 과학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뭐냐 기억 잃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원생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뭐 변형이 돼가지고 어찌 돼가지고 얘가 겁나게 똑똑해진 거야. 근데 얘 엄마인가 아빠인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가 죽었어. 아, 쟤 폐기 처분해야 돼. 너무 똑똑해. 안 돼. 죽여버려라. 죽었는데 이 아들이 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죽이기가 뭐하니까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간 거야. 지 혼자서 그 변기통에서 똥 싸고 물 내리고 막 이거 뭐 이거저거 막 타고 다니면서 집안에서 뭐 주인 있으면 뭐 시리얼도 막 주인 이렇게 해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지는데 뭔가 나는 그래도 나를 키워준 이 인간을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커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극혐하는구나. 나를 동물 짐승 새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빠랑 나랑은 이게 다른 존재구나. 이런 거를 딱 이제 알게 되고 동물원에 갇혀버려. 이게 주인공의 얘가 이제 주인공인데 얘를 키운 그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지. 이제 할아버지가 밖에 이제 치매가 좀 있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실랑이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다 못 참아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항상 내려다보고 남들 애기들 놀고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스포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아, 최근에 이거 내가 또 다시 봤는데 재밌더라고. 넷플릭스인가 이걸로 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혹성 탈출 바로 고를게요.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vs 소셜 네트워크. 야, 이거는 진짜로 그 좀 저기네. 이터널 선샤인은 이제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고 멜로 로맨스 장르죠. 예? 짐 캐리가 원래는 코믹 역할, 우스꽝스러운 역할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스 벤츄라라든지 아까 나왔던 마스크라든지 진짜 90년대에 너무 그 웃긴 역할, 뭐 코미디 역할의 귀재였어. 짐 캐리가 덤앤더머라든지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멜로 이런 연기를 시킬 때 이게 약간 의아했었지 사람들이. 짐 캐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어머, 너무 잘한 거야. 이 케이트 윈슬렛이랑 해가지고 기차 씬이랑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그 기억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죠.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인가? 주커버커인가? 소셜 네트워크. 이 영화는 이제 저 주커버그 맞지? 마크 주커버그. 그래. 이 저 연기를 너무 잘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을 대학교 대학생활하면서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고 뭔가 이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영화 명장면 좀 이미지 보면서 말씀해주죠. 아, 근데 죄송한데 이미지까지 구해가지고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 영화죠. 예, 여기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나오고 앤드루 가필드도 나오고.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영화를 비교를 하자고 해놓고 보면은 저는 솔직히 소셜 네트워크에다 좀 더 주고 싶어.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누구야? 최고 어린 그 부자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는 그 인스타그램 저 CEO 아닙니까? 예. 자, 다음. 아, 러브 액츄얼리. 이거 하면 또 바로 또 그 OST 바로 틀어 줘야죠. Nothing you can do can be done. Nothing you can think That can be song. All you need is love. 이거 아시죠? Love Actually. 이 크리스마스에 꼭 보기에 정말 그 따뜻한 영화라고 할까요? 이 Love Actually 정말 좋았죠. 예, 그 명장면 기억나시죠? 예, 저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누가 이거 했었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이렇게 여자 집 앞에 가고 똑똑똑 한 다음에 그 스케치북에다가 나는 네가 좋아해요. 오늘 절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한번 야무지게 한 닦아리 합시다. 뭐 이런 그 이제 용어를 저기 스케치북에다가 싹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면이 또 아주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옛날에 그 미국 배우 중에서 이제 그 서부극에 많이 나왔었고 명배우로도 알려져 있는데 영화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좀 그 능력이 좋았어요. 출중해가지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 영화 진짜 너무 슬픈 영화야.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 진짜 영화 자체가 설정 자체가 너무 우울해. 우울하고 이 주인공도 가족들이 개새끼들이야. 이 X 같은 가족들이야.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고 이제 복싱 선수로서 좀 거듭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권투 선수로서 거듭나려고 하면서 돈 벌어다가 집 장만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선물했더니 야 집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엄마가 X 같은 소리하고 진짜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 저 주인공 예 그러면서 이 저 사부가 옆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아 나 그 병원 씬을 잊을 수가 없어. 제발 그냥 죽고 싶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그만할게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보세요. 예 재밌습니다. 자 이제 32강이죠 달콤한 인생 vs 소셜 네트워크. 달콤한 인생 고를게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 이 김지훈 감독이 진짜 폼이 좋았을 때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예. 자, 말죽거리 잔혹사 vs 포레스트 검프. 저는 포레스트 검프 바로 고를게요. 자 다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타쉽 트루퍼스는 약간 좀 오락 영화에 불과하다. 기생충 바로 고를게요. 자 미라 대 밀리언, 밀리언 달러 베이비죠.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 이제 작품성 있는 것들을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죠. 둘 다 비스무리한데 그래도 저는 주만지를 고를게요. 왜냐면 더 뭔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 주만지 책을 딱 열면은 갑자기 북소리가 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그 이 막 저 코끼리랑 이 코뿔 소리 막 뛰어오고 막 예. 자 굿윌 헌팅 vs 시네마 천국. 저는 굿윌 헌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고른 영화들이 다 작품성 있고 상 받은 영화들이네요. 토이스토리 3 vs 인사이드 아웃. 전 토이스토리 근본이지. 토이스토리는 난 보면서 처음으로 애니 보고 울었어. 진짜 그 토이스토리 그 주인공 장난감 이름이 뭐지 랄프야? 야 이 새끼 토이스토리 안 봤냐? 와 이 새끼 우디랑 원래 그 우디를 그 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이게 동생한테 물려주면서 이사가면서 장난감이랑 작별할 때 그 장면 기억나? 우디 넌 내 어린 추억을 뭐 이렇게 하면서 씨발 정말. 자 다음 본 얼티메이름 vs 아바타. 아 솔직히 본 시리즈가 근본이죠. 왜냐하면 본 시리즈가 왜 근본이냐. 전 이거 브금을 안 들려줄래야 안 들려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시리즈 하면 여러분 이게 본 시리즈 그 브금이었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 그 She was a mad man. Then I really know 이거 있는데 이거 지니어스에서 많이 썼었지.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 씨발. 이게 현대판 007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현대판 007이에요. 예. 바로 본 얼티메이덤, 본 아이덴티티, 본 얼티메이덤, 본 슈프리머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혹성 탈출 vs 타이타닉. 아 네. 임팩트는 타이타닉을 못 따라가 진짜. 디카프리오 그 가장 잘생겼었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찍을 때가 가장 디카프리오 리즈 시절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타이타닉 딱 찍으면서 진짜 정점을 찍었었죠. 예 타이타닉 디카프리오. 다음 터미네이터 vs 사랑과 영혼. 솔직히 이건 터미네이터가 더 근본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각본이 진짜 뒤지거든. 미래에서 나중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그 미래의 전쟁 그 군주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로봇 죽이기 위해서 온 로봇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고 하더라고. 아이비백. 다음 파이트 클럽 vs 인터스텔라.
아 솔직히 저도 놀란 감독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그 데이비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은 이거는 진짜 영화 그 색채감도 그러고 너무 재밌었어. 이 파이트 클럽 저는 바로 파이트 클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래. 보시면은 아 코트가 왜 이걸 골랐는지 알 거야. 다음 다크 나이트 vs 월드워 제트. 월드워 제트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저기 나오지 않나요? 예 이거 뭐 저 차기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크 나이트를 고를게요. 왜냐면 여기서 약간 새벽의 저주나 뭐 24주 후 이런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다크나이트야 근본. 다음 어벤져스 vs 허트로커. 솔직히 이 마블 시리즈가 나는 더 좋아. 아, 이게 저 재작년이었냐 우리 아, 아니다 너랑 안 봤었구나. 재작년 2018년도였나 그 저 처음에 그 어벤져스 그 타노스가 이렇게 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절반 날아갔었을 때 나 그때 존나 충격 먹었었거든. 그런 연출이랑 어벤져스 어셈블 그 장면이랑 생각해 보면 어벤져스가 더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닭전이야. 아무리 뭐 상업 영화라고 내리 까는 애들 있는데 어벤져스는 진짜 대박이었어. 상업 영화라고 나쁜 영화가 절대 아니거든. 다음. 큐브 vs 레옹. 와 이거 레옹이야. 이건 레옹. 큐브는 좀 신선하기는 해 소재 자체가. 다음 다크나이트 vs 달콤한 인생. 이거는 바로 다크나이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벤져스 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렵다. 아 고르기 존나 어려운데 이거 진짜 개빡센데 고르기. 잠깐만 아 이거 그래도 어벤져스 고를게요. 예 더 좋은 작품들도 많거든 진짜. 본 얼티메이텀 vs 파이트 클럽. 제가 마블충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전쟁 영화 중에서는 이제 홀로코스트 영화들을 제가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 너무 잘 만든 영화들이 너무 많아. 뭐 저 뭐냐 그 저거 있잖아 그 야 랄프야 네? 세계적인 저격수 이름이 뭐야? 바실리 자이제프. 그 영화 그 주인공을 했던 영화 이름이 뭐야? 야이 그렇지. 피아니스트도 있고 블랙 아메리칸 스나이퍼 아니야 에너미 앳더 게이트. 에너미 앳더 게이트는 꼭 봐 진짜.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약간 결은 살짝 좀 다르거든. 근데 비할 바가 돼 진짜. 에너미 앳더 게이트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그런 전쟁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본 얼티메이텀 vs 파이트 클럽. 아 본 얼티메이텀 고를게요. 이 3부작은 정말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억을 잃은 그 킬러. 다음 굿 킬러가 아니라 저기지 그 저 특수부대 요원이죠. 자 굿 윌 헌팅 vs 밀리언 달러 베이비. 아 이거 진짜 고르기 개빡세네. 둘 다 뭐 상 휩쓸었던 영화고 둘 다 엄청 길이길이 남을 명작들이거든요 둘 다. 아 나는 영화를 볼 때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그 기준이 뭐냐? 전 명화의 기준은 저는 이 여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그 여운이 빨리 가시지 않는 거. 전 그래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고를게요. 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운을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너무 불쌍해 그 주인공이. 다음 포레스트 검프 vs 기생충. 아 기생충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당연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작품성 있는 역시 봉준호네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야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에다가 엄청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 어? 우리가 그냥 몰랐었던 그런 우리는 절대 생각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까지 외국에서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 빨아제껴줘.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약간 비닉빈 부익부 약간 요런 거랑 그 장면 하나하나에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외국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게. 포레스트 검프 고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포레스트 검프는 다음 터미네이터 2 vs 레옹. 미안한데 터미네이터 2야. 터미네이터 2 이 영화 그 소재 자체가 너무 대박이야. 다음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vs 타이타닉. 죄송한데 타이타닉 예. 반지의 제왕 시리즈 안 본 뇌 사고요. 반지 호비 시리즈 안 본 뇌 삽니다. 진짜 제발 그 뇌 좀 팔아주세요. 제발. 너무 재밌었어 반지의 제왕. 돌아버리겠더라. 다음 토이스토리 3 vs 주만지. 와 이거 좀 고르기 빡세네. 토이스토리 3지. 최근에 포도 나오고 그랬는데.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토이스토리 반지의 제왕 안 본 내 사고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대 포레스트 검프. 둘 다 좀 약간 시사하는 거 봐가 살짝 좀 다른데 영화 좀 포레스트 검프는 근데 너무 영화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이야. 포레스트 검프 바로 고를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재상영을 많이 하는 영화입니다. 예.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거든.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다크나이트 vs 본 얼티메이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야. 이거 다크나이트긴 해. 다음 어벤져스 vs 터미네이터 2. 2까지 너무 재밌었는데 그 이후가 너무 병신이었어. 어벤져스. 다크나이트 대 어벤져스. 와, 나 근데 이거 왜 64강으로 했을까 얘들아. 씨발 이거 128강으로 할걸. 더 많은 걸 보고 싶은데. 어벤져스 어셈블이 아직까지 안 잊혀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근데 저 작품 하나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시리즈로 그냥 볼게요. 죄송한데 반지의 제왕. 예. 와. 아씨. 반지의 제왕 볼게요. 이 반지의 제왕이 너무 기억에 남아. 이게 호빗 내가 안 봤으면 솔직히 어벤져스 골랐을 수도 있어. 근데 어벤져스가 지금 돼지 눈이 너무 좋았다 얘들아. 128 강하자. 영화 설명하는 거 너무 꿀잼이다. 이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는 여러분들 제발 보세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가 두 손 모아서 제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뒤져요 그냥 그 서사가 좆됩니다 진짜로. 어벤져스 그 어셈블 장면에 비할 바가 되는 그 저 판타지 오타쿠련 너랑 영화 안 봐. 그 말 타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그 장면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도 잼민픽으로 두 개 남긴의 미친 세기. 잼민픽이라고? 잼민픽이라니. 아니 근데 그렇게 인생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은 아직 안 나왔어 솔직히. 저기에 나는 정말 많은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근데 개쩌는 게 뭔지 알아? 나 저 영화들 다 봤잖아. 영자랄이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아프리카의 이동진입니다. 영화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 인생의 지금 3분의 1을 영화를 보면서 진짜 지냈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다 봤어. 나 영화 64편 본 것 같아. 128강해줘. 너 영화 설명 개꿀잼이다. 자, 영화. 근데 어떻게 해리포터가 안 나오냐? 작성자 미친 새끼. 야, 근데 나 하나 얘기해줄까? 좀 충격적이네. 영자랄이긴 한데, 영자랄이긴 한데, 나는 내가 안 보고, 내가 좀 몰입이 깨지면 아예 안 봐버려. 보다가 꺼버려. 그게 뭔 줄 알아? 해리포터였어.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신뢰감이 똑 떨어지죠? 내가 왜 해리포터를 보다가 항상 접었냐면, 원을 보는데, 아,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뭐, 벽 뚫고 들어가가지고, 기차 타가지고, 뭐, 마법 학교에 가가지고, 얘들끼리 아닌가요? 인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쿼디치인가? 그 장면, 뭐, 이렇게 뭐, 빗자루 타고 무슨, 뭐, 풍뎅이 같은 걸로 무슨, 뭐, 경기를 하고 하는데, 그, 거기, 항상 나는 그 영화를, 거기까지 보다가 자빠져 잤어. 지루하더라. 나는 뭔, 왠지 모르게 해리포터가 너무 지루한 거야. 뭔가, 아동 뭐 이거 좀 동화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약간 막 옛날에 그 파네미로 같은 막 그런 색채감이랑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맨프로머스 vs K-PAX. 아싸리 나는 그 반지의 장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리포터 책을 안 봐서 그렇다고 책도 재미없더라. 나는 애들이 해리포터 책 읽을 때 난 뭐 봤는 줄 알아? 나는 식객 보고 타짜 보고 그랬어. 만화. 허영만 선생님의 작품을 보곤 했어. 타짜랑 식객이랑 존나 재밌더라. 오히려 나는 그걸 더 돌려보고 그랬었어. 난 죽은 시인의 사회가 1등 비극의 틀인가 봐. 아, 죽은 시인의 사회 진짜 대박이었지. 마지막에 다 책상 위로 딱 올라서는 그 장면. 벤 애플렉 나왔던 영화 맞지?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로빈 윌리엄스랑 재밌게 봤었지 그 작품도. 영화 볼 줄 아네. 야, 쌈대한테 피자 얘들아. 야, 딱 영화 얘기하니까 진짜 쌈대한테 펴야 될 것 같아. 인정? 캐치미프요캔. 야씨 그걸 어떻게 안 보냐. 야, 캐치미프요캔 어떻게 안 봐냐. 아, 야, 그건 무조건 봐야지. 존나 재밌잖아 캐치미프요캔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었어. 톰 행크스가 경찰로 나왔잖아. 존나 재밌었어 그거. 근데 그거 싫어한 거 알아? 그거 싫어야. 그 실화 기반의 각본들이 존나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잔혹한데 잔혹한 걸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풀어나간 그거지. 마지막에 딱 죽으러 갈 때 끝까지 장난치면서 이러면서 가잖아. 그러고 나서 처형당하잖아. 인생은 아름다워 볼만하지. 재밌지. 랭킹 보자고? 알았어. 아이로봇 봤었고요. 아이로봇 봤지.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영화 뭐 봤냐고 묻지 마. 무슨 볼때 소리 질렀다. 옛날 반지의 제왕 느낌 제대로 가져가서 난쟁이들 노래 부르는 거. 나 호빗 또 너무 좋았어. 그 호빗 용 연기 누가 한 줄 알아?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했어. 호영 영화 리뷰 컨텐츠 너무 야무지고. 잠깐만.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 봤어 호영. 귀멸의 칼날은 안 봤어 얘들아. 앞으로도 안 볼 계획이다. 나한테 귀멸의 칼날 얘기하지 말아라. 난 리미트리스가 존나 재밌었는데. 아, 리미트리스 재밌지. 전망 좋은 집 봤어 호영. 안 봤어. 그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똑똑해지는 약 먹고 그 브래들리 쿠퍼 나온 영화잖아 리미트리스. 나도 리미트리스 너무 가끔씩 생각나가지고
그 설정이 너무 재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나갔어 영화를. 리미트리스는 리미트리스 같은 영화 나도 쳐보고 막 그래.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존나 재밌었어. 어 랭킹 한번 봐볼까? 직업 탐정 호타로 봤어 호영. 아 난 그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안 본다 얘들아. 미안한데. 그리반이고 돼지의 왕 좋더래. 돼지의 왕은 저거잖아 연상호 감독의 그 애니메이션 한국형 애니메이션이잖아 개이새끼야. 난 보이브드랑 위플래쉬. 아 야 너의 이름이 1등이다 씨. 잼민픽이 좀 있다. 복보단 3D 봤어 형. 어 얘들아 이거 인생 영화인데 너의 이름은 1등이다. 난 너 확실히 다르다. 해리포터가 5위다. 잼민픽이야. 시즐리 2km는 시즐리 2km 봤지 임마. 내가 봤던 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봤어. 어 봤어. 안 본 거 내가 얘기해 볼게. 안 본 거. 아세코 소녀 극장에서 봤다. 해리포터 늑대아이 안 봤어. 늑대아이. 늑대아이 안 봤다. 다 봤어. 다 봤어. 1등이 어케 기미노 남아에 왔냐? 다 봤어. 부텔라즈 봤뇨? 워위치 춘서 잼민이 너의 이름은 극혐 키키키키키키키. 다 봤어. 혹시 컨버전스 보셨나요? 어바 다 봤어. 내 인생 영화인데. 다 봤어. 영화 하나 볼 때마다 배가 나오나. 다 봤어. 어 다 봤다. 128개 다 봤어. 내가 나중에 그 보이후드 봤어. 어 보이후드 봤어. 옛날 그 내가 그 왓챠 왓챠인가 그거 이제 그 안 본 영화 저기서 늑대아이 말고 다 봤어. 어 아니 다 봤다니까. 어 싹 다 봤어 난 진짜. 어 아, 보이우드는 근데 솔직히 유튜브로 봤어. 성님 한국 영화 원탑은 뭐라 생각해? 보이우드 그 유튜브로 봤어. 유튜브로. 어 에다노크 그 에다노크 나오잖아 보이우드 봤어. 영화 부금 틀어달라고? 월드컵 존나 재밌다 시발려나? 어 월드컵 재밌어. 근데 내가 영화를 많이 봐갖고 그 장면 하나하나 설명해주니까 재밌는 거지. 반대로 본 영화 중에 제일 조카 탔던 영화 있어? 너무 많지. 어 너무 많아. 해피엔드 봤냐? 해피엔드 봤지. 인생은 어. 다원은 어땠어? 인생은 아름다워. 아. 하지 마. 하지 마라.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개만 추천해줘. 시네마 천국 OST 좀 틀어줄게. 동창회의 목적 봤어. 아니 나 그럼 에로영화 안봐. 에로영화 보느니 포르노 본다. 야동 본다. 아 근데 오늘 좀 풍력 존나 좀
오늘 만개 못 채울 것 같은데 얘들아. 다음 컨텐츠 해야 되는데. 멜로 영화 추천 좀요. 멜로 영화 봐야겠다. 밀리언 베이비. 멜로 영화 내가 추천 하나만 해주자면, 나는 갑자기 또 생각하면 멜로 영화 중에서는 난 멜로 영화 중에는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 원작이 오픈 유어 아이즈고 페널로페 크루즈 나온 영화거든. 내년 월드컵 하면 10덕들이 짤풍 많이 쏨. 근데 이거를 바닐라 스카이, 원작은 이제 오픈 유어 아이즈인데 바닐라 스카이가 나는 멜로 영화 중에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감성하면 어바웃 타임인데 군대에서 6번 넘게봄. 어바웃 타임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바닐라 스카이가 보기를 바래. 톰 크루즈 나올 때야. 그 저 카메론 디아즈 나오고 원작에 나왔던 그 페넬로페 크루즈도 또 나와. 바닐라 스카이는 꼭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멜로 영화 좋아하면은 어바웃 타임 봤어 새끼야. 그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그 뭐 저 시간 이동하고 뭐 그 봤어 엄마. 타임 패러독스 보셨나요? 제 인생 영화예요. 타임 패러독스 봤지. 에다노크 나오는 거잖아. 비포 선라이즈 선셋. 그것도 이제 타임 리프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좀 얘기 내용을 진짜 많이 꼬아놨지. 타임 패러독스도 재밌었어. 반전 영화 중에서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야무진 컨텐츠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깨민 형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맞아, 바닐라 스카이가 여운이 뒤져. 맞아, 나도 그래서 이제 좀 여운이 오지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안 봤어. 일단 제목부터가 극혐이라서 안 봤어. 나 솔직히 말할게, 일본 영화는 감성이 나랑 안 맞아. 젖같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별 시덥잖은 거 가지고 겁나게 의미 부여질 해가면서 거기서 막 에? 난데스까? 막 이 지랄 하면서 좀 뭔가 그 일본 영화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거든?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일본 영화 중에서 내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일본 영화 중에 이제 좀비가 나오는 일본 좀비 영화인데 I am Hero라는 영화가 있거든. 근데 그게 만화 원작이라고 하더라고. I am Hero 맞나? 맞아. I am Hero 이 영화는 재밌더라. 이거는 재밌었어.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또 후속작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재밌었어. 이거는 꼭 괜찮았어. 취향시발 키키키키흑. 그걸 일본 영화 중에 재밌다고 하네 키키키흑. 아 그래, 나 일본 영화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일본 영화 재밌는지 모르겠어. 바닐라 스카이는 무조건 새벽에 봐야 함. 새벽에 감성 오지게 올라옴. 맞아 맞아. 주인공이 너 닮았던데. 주인공 모자수 복제 개 오덕같이 생긴 거 맞지 알지? 용의자 X 봤고요. 류승범 나오는 거잖아. 김요원인가 나오고. 영화를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봐갖고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 다 봤을 거예요. 예. 국내 개봉 안 한 것들도 저는 챙겨보는 편이에요. 예, 재밌었어. 야, 월드컵은 딱 요까지 하자 얘들아. 이제 좀 풍받을 시간이니까 좀 약간 소통하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100개 고맙습니다. 김정은님 또 100개 나이 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돌멩이 고맙고. VS 28주 후. 당연히 28주지. 그 28주 그 시리즈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존나 잘 만들었어. 좀비 영화 중에서 난 제일 잘 만든 게 이제 28주 그 시리즈 같아. 존나 재밌었어.
노인을 위한 나라 안 봄. 노인을 위한 나라 봤지. 하비에르 바라뎀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영화 유명해. 그 뭐 공기총 갖다가 사람 죽이면서 그 씩 웃을 때 단발머리 해가지고 존나 소름 돋잖아. 사이코패스 역할 재밌었어 그 영화. 거기 이제 또 타노스 나오잖아. 타노스 배우. 타란티노 감독 좋아하지. 옛날에 그 새벽 그저 뭐냐 아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 어 그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많이 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집에다가 그 케이블 TV를 달아줘가지고 그때부터 봤기 때문에 나는 IPTV를 진짜 옛날 정말 옛날서부터 봤어. 1세대 IPTV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봤어가지고 지금 올레 TV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원래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스카이라이프라고 그거랑 뭐 캐치원이랑 그런 거 있었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봤지 임마. 그 다 봤어. 어 안 본 영화 거의 없다고 보면 일본 영화는 많이 안 봤어. 애니메이션도 많이 안 보고. 뷰티 인사이드도 재밌었는데. 아 그건 난 좀 별로였어. 뷰티 인사이드 그 영화는 약간 본 사람들 많을 테지만 뷰티 인사이드는 약간 기만작이야. 기만하는 작품이야.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잖아. 어. 근데 얼굴이 매일매일 바뀌어도 그 사람만을 좋아한다. 뭐 이래 요런 내용이잖아. 근데 못생긴 배우가 나오면은 몰입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랑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에 나올 때는 항상 이진욱이라든지 뭔가 잘생긴 배우들만 나와가지고 멜로 역 그 장면은 항상 잘생긴 배우만 나오고 그랬었던 거라서 나는 그 약간 기만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인간진해 봤어. 혈육의 꽃도 보고. 어 나는 그 슬래셔 무비도 진짜 많이 봤어. 박화영 같은 새끼. 자 이제 뭐 봤냐 이제 그만해 얘들아 그만 물어봐. 어 살로소돔 봤고요. 예, 전 그런 영화 싹 다 봤다니까. 코크아이 같은 색이 단독 영화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아 이응지. 아 단독 영화 중에서 이제 마블 단독 영화 중에서 존나 개망작이 많지. 토르 원 같은 경우도 난 개망작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앤트맨도 좀 재미 없었고, 어 알지. 주먹왕 랄프 봤지. 2까지 나왔는데 2는 개 말아먹었어. 1은 존나 재밌었거든. 주먹왕 랄프. 랄프 닉네임도 주먹왕 랄프 보고 정한 거 만든 거 아니야? 친구 극장판이 근본인데. 매니저 랄프도 주먹왕 랄프 보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닉네임 만들었대. 비응신 씹덕 새끼. 에라이 랄프야. 슬슬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자. 아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명분 좀 주세요. 예 명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콧구멍에 들어가네. 내 깡패 같은 애인 봤어. 박중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야 이거 하나만 더 만들어주라고. 존나 맛있다. 없습니다. 어? 이제 없어요. 요즘 카페 화력 너무 야무진. 자 이제 영화 얘기 조금 넘어가자 얘들아. 친구빈 시발년아. 그래 고맙다 우리 돌멩이. 어. 자 이제 좀 트루먼쇼 보고 싶네. 트루먼쇼 재밌지.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뭐 이러면서 마지막 그 인사할 때 그 명대사. 트루먼쇼도 그게 되게 좋지.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지. 어. 짐 캐리가 연기 진짜 잘해. 어.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화의 날이야 얘들아. 제발 얘들아 부탁인데 개그맨 행사 뛰는데 페이 안 주냐. 제발 10시 일반으로 명분 좀 챙겨줘. 아니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영화의 날이야. 방종하고 다들 영화를 보는. 어 그리고 나도 그냥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고 한데 아 오늘 내일까지 방송하고 월화 쉽게
응? 내일까지 방송하고 토일 하고 어. 아니 아 욕을 하세요. 예? 이 새끼들 심심한가 보네. 끄떡하면 나락을 치네. 방송한다 그러면은. 그럼 방송 언제까지 하라고 미친놈들아. 고생했어. 코트형 푹쉬어 키키키키야. 그래. 오늘은 조금 여기서 좀 일찍 마칠게. 뭐 오프닝하고 오프닝하고 뭐 먹방하고 영화 보고 그랬 영화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락 좀 그만 말해 잼민이들인가. 그래 아무튼 뭐 여러분 나락 친다고 나락 안 가고 극락 친다고 극락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락 치는 애들 90가 건방인게 꿀잼이네 키키. 예. 명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죠.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여러분들 영화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 자동으로 나와. 들어가기 전에 소소하게 사줄게 들어가 영화 소개 고마워. 그래 그래 고맙다.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 할게요. 짧게 하는 날도 있어야지. 짧게 하는 날도 있어야지.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좀 내일은 좀 준비 좀 해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솔방 컨텐츠로 재밌는 거 좀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영화는 그냥 그 아카데미라고 검색하면 나와. 넷플릭스에서 아카데미 하면 아카데미 수상작들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봐. 파이트클럽 재밌어. 자 여기서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예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개이 새끼들 뭔 끄떡하면 나락을 쳐. 이게 더 좋아. 내일은 좀 준비해가지고 내일 좀 재밌는 월드컵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 월드컵 진짜 좋아하시는데 내일은 좀 월드컵도 좀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피곤해서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월드컵보다 재밌는 거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오늘 월드컵이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셨으니까 내일은 좀 재밌는 월드컵들 내가 몇 개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저의 잡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예 즐겁게 또 내일 또 방송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좀 여기서 좀 짧게 할게. 갈게 얘들아. 따랑해. 안녕. 짧아도 좀 이해를 좀 해줘. 오늘 너무 재밌었어. 짧고 재밌었다.